자, 오늘은 별건 아닌데 가끔 댓글에 보니까 기본 쿨러를 왜 떼냐? 기본 쿨러면 충분하지. 쿨러 팔아 먹으려고 하네. 그런 댓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려고 지금 돌리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1세대 i5가 들어와가지고요. 컴퓨터 수리하는 겸 테스트하는 겸 해가지고 CPU 테스트를 돌려봅니다. 지금 케이스를 보시면 뚜껑 열려져 있죠. 그래서 환기가 잘 됩니다. 그리고 앞뒤로 쿨러도 달려져 있고요. 그럼 온도가 더 낮겠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 벤치 돌린 지 얼마 안 됐거든요. i5입니다. i5 1세대. 90도 찍어버리죠, 지금. 92도 올라가죠. i5 2세대, 3세대. 이것보다 성능이 더 좋죠. 클럭이 더 높고. 지금 클럭 2.77기가인데, 2, 3세대는 클럭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기본 쿨러로 사용을 하시면, 물론 게임할 때 이렇게 100%안쓸 때도 있지만 100% 써버린다. 그렇게 하면 이렇게 금방 90도 찍어버립니다. 기본 쿨러로 사용을 하시면 서러틀링이 걸리거나 그런 현상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i5면 사무용은 괜찮습니다. i7도 사무용으로만 사용하신다고 하면 기본 쿨러 달려있어도 그냥 두시라고 하거든요. 지금 실내 온도가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여기 온도 있죠? 19도죠? 19.3도, 20도 정도? 20도 정도에서 90도 찍었으니까 일반 가정은 요거보다 더 따뜻해 있잖아요. 보통 26도 맞죠? 일반 보일러 틀고 하면 23도, 26도 그렇게 28도까지도 올리는 사람도 있고요. 그렇게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훨씬 더 열이 빨리 올라가겠죠. 그리고 열 해소가 안 되겠죠. 사무용으로 사용하는 거 아니고 CPU 많이 쓰는 CAD를 하시거나 CAD 작업이요. 잠시 보는 거 그런 거 말고 보고 프린트하고 그런 거 말고 그 다음에 3D 모델링 그 다음에 라이트룸도 CPU 100% 잡아먹더라고요. 사진 편집하시는 거 보니까. 그 다음에 배그 같은 CPU 점유율 높죠. 그래픽카드보다 CPU를 많이 사용하죠, 배그는. 영상 편집 저처럼. 그러니까 특수 목적. 그런 것들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 기본 쿨러로 열을 못 잡습니다. 그래서 CPU를 손해보고 사용을 합니다. i5 1세대도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런데 저는 1세대 보고 쿨러를 가라라고 하진 않거든요. 2, 3세대까지는 보드 같은 게 고장나면 웬만하면 수리도 하시지 마시라 하거든요. 그 수리하면 수리비가 더 나온다고 차라리 중고로 한 4세대 하나 사시라고. 그래서 수리하는 가격이나 사는 가격이나 비슷하니까 중고로. 1세대도 이렇게 열이 나는데 2, 3, 4세대 가면 더 열이 나겠죠. 2, 3세대는 제가 웬만하면 안 바꿉니다. 바꾸면 공임비가 더들것 같아서요. 그런데 4세대 이상부터는 i5다. 그러면 i3는 기본 쿨러로 돼요. 그런데 i5다 하면 기본 쿨러 사용하시면 CPU를 어느 정도 손해를 보신다 생각하시면 돼요. 한번더 보시면 지금 40도 다 떨어졌죠. 그런데 최고 온도 94도까지 갔었죠. 여기 보면 94도. 그 다음에 코어 1은 98도까지 찍었고요. 넥스코 위에 요거는 오류 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98도까지 이렇게 찍어버립니다. 예전에는 그냥 그런대로 이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부스트 클럭 많이 터지게 해가지고 손해를 보죠. 지금 이렇게 클럭을 자동으로 낮추죠. 자, 3.08기가 나오죠, 지금. 3기가 언저리에서 하죠. 지금 100% 다시 사용합니다. 100% 사용하면 0.77기가로 고정이 되어버리죠. 이게 발열 때문에 클럭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꺼버린다. 자, 지금 껐습니다. 48도 떨어지죠. 그러면 3기가가 나오죠. 기본적으로 사용할 때는 저렇게 나오는데 CPU로 100% 사용해버린 다음에 2.77기가 고정이 돼버리죠. 그래서 이렇게 손해를 보게 됩니다. CPU 열을 못 잡으면요. 오, i5로 시작하는 거. 1세대도 이런데 다음 세대들은 열이 더 나겠죠. 클럭이 더 높아졌으니까 지금. 현재는 5기가 거의 넘어가죠, 이제. 이전 세대들도 4점 몇 기가씩, 4.5기가 그렇게 됐고. AMD 쿨러는 그나마 괜찮아요. AMD 쿨러는 냉각 성능이 좋죠, 크고. 그런데 인텔 쿨러는 쿨러 자체가 그렇게 냉각을 잘못 시킵니다. 그래서 5자 앞에 5로 시작하는 5단위, i5, 그런 라이젠 5 그런 것들은 싸제 쿨러는 써주셔야 됩니다. 쿨러, 싸제 쿨러 중에 좀열 용량이 큰거 작은 거그 차이는 있지만 일단 기본 쿨러로는 열을 못 시킵니다. 오늘은 그 기본 쿨러로 그냥 놔두면 되지 쿨러를 왜 바꾸냐 그러시는 분들 있는데 저도 용도를 보고 그렇게 고객님들 쿨러 바꾸는 걸 권해드립니다. 사무용만 쓰신다면 i5도 바꾸지 말고 그냥 쓰셔라. 게임이나 그런 용도로 쓰신다면 하나 바꾸시면 좀더 성능을 좋게 쓸수 있다. 그렇게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쿨러 교체를 합니다. 예전에 뚝뚝 꺼지는 컴퓨터 있었죠, 영상에. 그 영상에도 CPU 그때 청소하고 나서 잘 됐는데 고객님이 쿨러도 하나 바꿔달라고 해서 다음날 바꿔드리는 장면이 있었는데 거기에도 쿨러는 그냥 사용하면 되는데 그런 댓글이 달리더라고요. 그때 컴퓨터가 i7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좀 오래된 컴퓨터라도 i5급, i7급은 그 이상급들, i5 이상급들은 쿨러를 하나 바꿔주시면 CPU 능력을 손해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